녹차 꽃은 떨어지고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그 집에도 사람이 사는 듯 이방서방에 불이 켜지며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진숙이가 사과를 깎아내왔다. 텔레비전에서는 9시 종합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 이야기며 어려운 세상 이야기 등으로 별 관심이 없어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살기가 각박하다는 소리는 다름이 없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는데 버는 것은 시원치 않고 봉급 생활은 더욱 어렵다는 하소연 일색이었다. 천원어치 콩나물을 사는데 더물더 달라그니 못 준다그니 실랑이가 벌어지는 정말 쓴맛 나는 이야기가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진영이가 불쑥 아버지 결혼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아빠,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굳이 말하자면 마음이 통한다고나 할까? 그런 사이지. 그는 배 여사와의 사이를 가감없이 말했다. 아빠 생각은 분명하구먼. 그래, 아빠는 정말로 외로우셨는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 이런 문제는 아빠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빠 좋을 대로 하세요. 큰올케 언니는 자기가 무엇이지도 못하면서 반대는 왜 해?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숙이가 진지하고 동정어린 마음으로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대. 글쎄 말이야. 형수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큰며느리를 의심하는 둘째 아들 성우의 말이었대. 무슨 생각? 진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저 혹시 아버지 재산 빼앗길까 봐 그런 것 같아. 요새 황혼 결혼하면서 돈을 요구한다지 않아? 내 생각엔 그런 거 염려되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성우는 정확한 감을 잡은 듯 눈빛이 번득였다. 설령 그렇다 쳐도 아빠 좋아서 한다면 오히려 도와줄 일이잖아. 자기가 모시지는 못할 망정 유산 때문에 아버지 혼자 고생하고 살라고? 말도 안 돼. 진영이 약간 골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틀림없네. 요새 재산 때문에 늙은 부모 재혼하는 거 반대가 심하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버지 사는 집을 자식이 팔아가고는 노인네는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끝내 결혼도 못하고 끈떨어진 가신세가 되었다고 울먹이는 어느 노인을 보았어. 꼭 아버지 처지 같아. 진숙은 약간 흥분해 있었다. 어, 나도 보았어. 누나, 생각해보니 틀림없네. 형수가 그런 속셈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거지. 아버지, 형수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기가 뭔데 아버지 아직 사실 날 많이 남았어. 벌써 재산이나 탐내고 말이야. 성우는 얼굴에 핏기가 올라오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 앞서가는 소리 마라. 꼭 돈만 생각해서 그러겠냐? 더러 늙은이들 그런 꿰매 빠져 돈만 잃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하는 말이겠지. 그는 큰 며느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아빠, 그 언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아버지 편 되어줄게. 진영은 아버지를 위로하듯 어르며 말했다. 너희들 속 다 알았다. 고맙다. 이 애비 마음 이해해줘서. 네, 알았어, 아마. 이제 자도록 하자. 너희들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며? 네, 저만 일찍 가면 돼요. 대전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데 7시 차로 가면 충분해요. 그나저나 자요 우리. 진영은 일찍 출발할 요량이었대. 진숙이나 성우는 어쩌느냐? 천천히 가도 되냐? 저는 내일 하루 휴가 냈어요. 진숙이 누나도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자자. 성우 너는 나하고 살래? 오랜만이니까 다 한방에서 잤으면 좋겠다만 진숙이랑 진영이는 안방에서 자거라. 성우랑은 내 방에서 자련다. 그래요 아빠, 잘 주무세요. 진숙이 진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오성수와 둘째 아들 성우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지금도 새어머니 만나는 거 가능해요? 성우는 반신반의하며 호기심에 찬 어투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 서로 외로움 달래며 말 동무하면 살면 되지. 혹시 잠자리도 늙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냐? 서로 의지하면서 등갈이 올 때 긁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 아직 건강한 편이다. 그는 부자 시간이지만 주저함 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셔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잠자리가 건강에 아주 좋대요. 성우는 아주 좋아하는 눈치였다. 그래, 젊은이들 생각처럼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알지만 그런 거 아니요. 설령 몸은 늙어도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마음 또한 변한 거 별반 없어요. 예,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늙은이들이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못해서 그렇지. 다만 젊은이들이 늙은이 주책이네 새삼스럽게 하고 생각할까봐 차마 말을 못할 따름이지. 복지관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요? 요새 부모 그런 사성 알아주는 자식들 몇이나 되겠어요? 우선 저부터 그래요. 부모 재산 좀 있으면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지. 세상 말세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성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아차린 듯 진지하고 숙연하게 말했다. 잠이 오는구나. 자자. 그는 잠을 청했다. 그러면서 아들 손을 꽉 잡아보았다. 아들도 아버지 손을 꼭 쥐어잡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복지관 2학기 종강날이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동안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시연하고 끝내는 자리였다. 1년간 배워놔서 수준급이라고 할 만큼 잘한 편이었다. 남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공연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강사 선생님도 만족해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메들리로 끝마무리를 하고 함께 박수를 치며 한야의 대미를 장식했다. 수강생들은 복지관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종강 회식을 가졌다. 그동안 한 강단에서 웃고 즐겼던 일들을 추억으로 품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술을 곁들인 덕분에 얼굴색이 불그레해지며 생기가 돋아보였다. 배여사 얼굴도 복사꽃빛이었다. 회식이 끝나고 뿔뿔이 헤어졌지만 오성수는 배여사와 함께 다니던 다방으로 갔다. 다방에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몇몇 테이블에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홀 중앙에서는 석유 난로가 뜨겁게 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마담이 보리차와 컵을 들고 종종종 쫓아와 차를 주문받았다. 나는 유자차 주세요. 배여사는 뭐 할래요?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배여사도 마담을 보며 유자차를 주문했다. 유자차 두 잔이요? 마담은 복상을 하며 카운터로 갔다. 오성수는 지난 토요일 자식들하고 생일을 보낸 이야기를 했다. 어머, 이때가 생일이셔요? 아들, 딸 다 왔겠네요? 그녀는 관심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 자식들만 왔어요. 객지에 사는 사위나 외손자는 한 놈도 안 오고 둘째 며느리나 손자들도 오지 않았어요. 조금은 섭섭하셨겠네요?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는데 어쩔 수 없지요. 내 자식들이라도 와주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문제요? 베여사는 약간 눈을 치켰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 저번에 한말 말이요. 그래서요? 좋다고 하던가요? 큰며느리하고 막내딸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는 약간 개면적인 표정을 지었다. 큰며느리가 왜 반대를 하죠? 시아버지 못 모시는 책임이 누구보다 클 텐데. 글쎄 말이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배여사는 생각해 보았어요. 글쎄요, 많은 생각은 해 보았는데, 저도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우리 자식들은 별말안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둘째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게 살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망설일 거뭐 있어요? 우리 새해 초에 하기로 합시다. 그는 새해 새 기분을 제2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식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미 반쯤 결정한 듯이 보였다. 오늘 기분도 그렇고 어디 가서 술한잔더 합시다. 그는 배여사의 긍정적인 말에 한껏 고무된 기분이었다. 술은 무슨 술, 그냥 가지요. 그녀는 어리석으로 사양하는 눈치였다. 아니요, 내 생일을 쐈는데 배여사한테 밥한 그릇도 사지 못했잖아요. 가요. 오늘은 내가 한잔 쏘고 싶어요. 그는 아직 젊은이 못지않은 낭만과 기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동부시장 근처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배여사의 홍조띠 얼굴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몸의 열기만큼이나 마음이 흥분된 상태였다. 그는 택시를 잡아 세웠다. 타세요. 택시 뒷자리 문을 열며 그녀를 먼저 모셨다. 어딜 가게요?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녀를 밀어넣듯 먼저 태우고 그는 옆자리에 앉았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맞이했다. 택시를 타니 상큼한 향수 냄새가 코를 감싸 안았다. 우이동 쪽으로 갑시다. 우이동 어디요? 아, 거기 있잖아. 그는 백미러에 비치는 기사에게 눈짓으로 암시를 해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배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디로 가는 거죠? 가보면 알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는데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기사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가 잘 아는 제이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런 데로 와요? 배여사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우리 진지한 대화 좀 하게요. 그는 모텔 프런트로 그녀를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어둠침침하여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두리번거리며 몇 발자국 걸어가자 인기척을 느끼고 안내소 창이 열리며 늑수그레한 여인이 그들을 눈으로 맞이했다. 방 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려는데요. 예, 조용한 방 있어요. 대실료는 얼마나 해요? 기본이 2시간에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추가 시간당 10,000원이고요. 잠자는 데는 얼마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는 너무 비싼 것 같아 약간 톤을 높여 말했다. 자는 것하고 타임제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알았어요. 열쇠나 주세요. 그는 방값 시비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 째째하게 보일까 봐두말 없이 2만 원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들였다. 303호로 가셔요. 조용하고 좋아요.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 한결 부드럽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무릎이 좋지 않아 승강기를 탔다. 순간에 올라와 승강기를 나서자 복도 천장에 작은 전등들이 희미하게 그들을 안내해 주었다. 그가 303호에 들었으며 전등을 켜자
어두컴컴한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조금 주저하는 눈빛이었다. 어서 들어와요. 오성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예, 들어갈게요. 그녀는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고 조심스럽게 들었으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벽에는 여름 내 성가를 올렸을 벽걸이 에어컨이 하얀 커버에 쌓여진 채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있었다. 문갑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TV와 거울이 그들을 감시한 듯 비치고 있었다. 그는 커튼을 걷어 제쳤다. 창가에 머물던 햇살이 쏴 하고 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당 담장에 기대선 히말라야 삼나무가 겨울을 모르는 듯 싱싱하게 푸른 가시잎을 늘어뜨리고 찬바람에 한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커튼을 닫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느 고즈넉한 산사에서 젊은 남녀가 적적한 절집 주위를 돌며 정담을 나누는 그림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설레며 긴장되어 있는데 배 여사는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앉은 그녀의 모습은 방 분위기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느라 고심을 하다가 작은 냉장고를 열고 생수 한 컵을 그녀에게 주고 자신도 물을 마시며 그녀 옆에 앉았다. 배 여사님, 고마워요. 뭘요? 그런데 오 선생님 달리 보이네요. 여기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슬쩍 그를 보고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요? 술 한잔 마신 김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신뢰가 되지 않았는지, 신뢰가 되었다면 사과할게요. 배 여사는 말없이 TV 속에 눈을 박아놓고 있었다. 먼저 샤워 좀 할게요. 그는 샤워실로 들어갔다. 그는 샤워실 대형 거울 앞에 나신을 비춰보며 아직 나 괜찮아. 이만하면 남자답지?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머리 흰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몸에 탄력이 있어 보여 자신감이 생겼다. 샤워를 끝내고 팬츠만 입고 걸어나왔다. 속으로는 남성스러움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배 여사님도 샤워하세요. 그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대담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샤워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천사였다. 하얗고 부드러운 속옷으로 살짝 가려진 몸매가 젊은이와 다름없었다. 나이 먹은 여자들은 배가 나오고 유방도 쭉 젖어 있기 마련이지만 그녀는 뱃살도 별로 없고 속옷 사이로 도도록이 돋아있는 전무덤은 젊은이 그대로였다. 그는 얼른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몸을 맡겼다. 머리에서 풍기는 향긋한 비누 냄새가 깊이 잠들어 있던 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그녀가 품속으로 들어오자 두근거리던 가슴이 더욱 쿵딱거렸다. 떨리는 그의 손이 얇은 란제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왜 이래요? 그녀는 약간 몸을 움찔하며 그의 손을 밀어내는 시늉만 했다. 열이 난 그녀의 몸은 따뜻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전무덤의 감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70이 다 된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유방은 부드러운 연두부 같았다. 그의 두 손은 물 만난 고기처럼 그녀의 가슴을 헤엄치고 돌아다녔다. 그녀는 들릴 듯 말 듯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오성수의 가슴이 그녀의 가슴 위에 포개지며 그녀는 오랜 기다림 뒤에 맛보는 희열을 느낀 듯 했다. 둘의 숨소리는 함께 뒤섞여 거칠어졌다. 이 얼마만인가? 속으로 탄성을 지르며 긴장과 황홀경에 취하여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을 나는 듯 몸은 헛개비처럼 가벼워졌다.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선녀의 아련한 노래소리였다.
그는 오랜만의 일이라 혹시 실패라도 할까봐 내심 염려되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오히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쫓듯 맹렬히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 힘에 그도 새삼 놀랬다. 누가 나들은 늙었다고 하는가. 그의 넘치는 힘에 만족한 듯 그녀는 포식한 맹수처럼 여유롭게 늘어져 누웠다. 폭풍우와 광풍이 그렇게 지나가고 난 침대에 잔잔한 훈풍이 흘렀다. 그는 베여사를 꼭 껴안았다. 그가 그녀의 귓불을 가볍게 입술로 스치며 사랑해요 하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대답은 배부른 아이의 미소 같았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귀엣말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언제 할 것인가만 남았어요. 이렇게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서로 의지하며 남은 생 즐겁게 살게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용솟음 쳤다. 그녀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따뜻한 품 속에 묻힌 채 30여 분이 지났어야 그녀가 잠에서 깼다. 아늑하고 포근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그들은 모텔을 빠져나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너무도 헤어지기 싫은 시간이지만 현실은 아직 그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연락할게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아쉬운 듯 그녀도 그의 손을 잡고서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앙상한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들의 헤어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노르스름한 빛을 토해내며 해는 서쪽 건물에 매달려 있었다. 한 해를 접는 마지막 날 포근한 날씨였다. 아파트 서쪽 창에 노랗게 닦고 있는 햇살이 마지막 가는 날이 아쉬운 듯 창가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시내를 한 시간가량 운동삼아 산책하고 난 뒤 그의 덩어리에 땀이 촉촉이 배어 있었다.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눈이 사르르 감기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일어나 모니터로 내다보니 큰아들 내외가 와 있었다. 속옷 바람이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급한 대로 바지만 입고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잘 계셨어요? 큰며느리가 인사하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어서 와라. 그는 무덤덤한 말투로 아들네를 맞아들였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감기 들려고 옷을 벗고 계셔요? 성룡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 근황을 살폈다. 시내 좀 산책하고 막 들어왔다. 땀이 나고 더워서 벗었어. 아버님, 이것 좀 잡숴 보셔요. 아버님도 드리고 애들도 좋아해서 식혜를 했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식혜 사발을 차판에 받쳐 그 옆에 놓으며 권했다. 너희도 먹어라. 한 술 떠보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달고 맛있었다. 저희는 집에서 먹었어요.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니까 생각나면 잡수셔요. 알았다. 만드느라 애썼다. 잘 먹을게. 그는 한 사발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식혜를 먹고 한참 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지난 아버님 생신날 말씀하신 거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있다. 그는 큰 자식이 반대해서 실망이 컸는데 반신반의 하면서도 마음을 돌려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그분이 집이랑 있다고 하셨던가요? 그래, 단독주택으로 집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보니 상당히 큰 집 같더라.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해서 연금을 꽤 많이 받는 모양이야. 애초에 생활에 여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왜 물어? 그는 딴 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셔요? 그냥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눈치였다. 아버지, 새어머니 맞아드리세요. 성룡이 말 한마디 없다가 불쑥 말했다. 너무 뜻밖이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버님, 우리 집에서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님께서 쓸쓸하고 외로우실 텐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며느리는 큰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우선 고맙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 쉽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혹시 오해하는지 모르겠다만 그는 아무래도 다른 흑심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 별다른 뜻이야 있겠어요? 아버지를 위하고 우리도 좋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성룡은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렸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희가 좋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외로우신데 우리가 모시지도 못하지 않아요? 새어머니를 맞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미룰 때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재산도 많으시니까 아버지가 그리 들어가 사시고 이 집은 저희가 썼으면 해서요. 성룡은 마음에 숨겨둔 속내를 드러냈다. 아니, 이 집을 너희가 쓴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지금 저희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하던 일이 꼬이면서 큰 돈이 필요했어요. 성룡은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이 집을 떠나 여자 집으로 들어가라고? 너희가 기껏 생각해 낸 것이 그런 것이었냐? 나 대단히 섭섭하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저희가 워낙 어려워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설령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아버지하고 함께 살려고 했어요. 저희 집을 팔아서 급한 대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성룡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간의 사정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심각하냐? 나는 너희들이 조용하게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잘 되어가는 줄만 알았다. 웬만하면 농협에 내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잠깐 뺐을 수 있는데 자식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 하니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에 얼마나 있는데요? 많아야 1, 2천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는 턱도 없어요. 집을 팔아야 해결될 것 같아요. 글쎄다. 너희가 정 어려우면 어떻게든지 해야 하지만 내가 여자를 만난 것은 내 집에 와서 사는 것이 정 이치지. 어떻게 여자 집으로 들어가느냐. 나머 이목도 있는데. 그는 섭섭한 심정이면서도 표를 내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반대하다가 이런 기회를 틈타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장남이라는 구실로 집을 차지하려는 흑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어렵다는데 모르쇠로 있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는 집을 주워버리고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도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스러웠다. 설령 그녀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뜻을 나부끄러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혹시 그녀가 빌부터 살려고 한다고 오해라도 하는 날에는 앞으로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 한 해의 끝자락 밤을 아들네랑 회포 풀며 지내겠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는 일에 마음이 쏘여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날 밤 자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입맛이 모래 씹는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아들네는 가고 혼자 남은 오승수는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을 깼을 때는 점심때가 넘었다. 다시 어젯밤 일이 생각나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쫓기는 것 같은 초조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서도 외로움과 고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베어서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하는 것조차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새해 들어 첫 토요일이었다. 막내 진아 내외가 찾아왔다. 아빠, 저 왔어요. 진아는 생기가 넘쳐나 있었다. 장인어른 편히 지내셨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내 사위 서서방이 정중히 큰절 올립니다. 그간 별일 없었고 부모님들도 안녕하시고. 그는 인사를 받으며 사돈네 안부도 물었다. 예,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요. 진아는 커피를 끓여내오며 사들고 온 사과를 깎아 함께 내놓았다. 아빠, 반찬 없으시죠? 뭘 좀 사올 걸 그랬네. 고등어가 그런대로 살만하던데 그냥 왔어요. 진아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했다. 김치에 그냥 먹는다. 신경 쓰지 마라. 막내는 찬장이며 냉장고를 두루 살피며 주방 정리를 한 후 거실로 나왔다. 그는 샤워를 하고 한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아빠, 연말에 큰오빠네 다녀갔다면서요? 무슨 말 없었어요? 이야기 들었냐? 올케 언니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빠 집 이야기 한 것 같이 말하던데요? 진아는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우정이 어미랑 내 오빠가 나들어 지난 생일에 한 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그 말뿐이었어요? 진아는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 집을 지들이 썼으면 하는 모양이더라. 진아의 묻는 말에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다. 집을 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대? 아빠는 어쩌라고? 아니, 길거리로 나앉으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아빠는 듣고만 있었어요? 진아는 소리 높여 말했다. 돈 때문에 큰일 났다는데 뭐라고 하냐? 별말 안 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면 아빠랑 함께 산대요? 이제 합치면 서로 불편해서 못 살 텐데. 진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재혼해서 나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살라고 하더라. 그래도 괜찮겠냐? 너 생각은 어떠냐? 나는 어이가 없어서 별말은 안 했다만 그렇게 돈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 같아서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아빠 집 차지하고 싶어서 재혼하라고 했구먼. 올케 언니 아주 빠끔이야. 속에 노랑쥐가 들어있다니까. 진아는 울분이 솟은 듯 흥분된 말소리였다. 장인어른 잘 생각해야 해요. 지난번 텔레비전에 자식이 부모 재산 탐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된 생각일지 몰라도 큰 처남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서방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셔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도 다 있네. 진아는 집 문제는 오빠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하며 딱 잘라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 너는 왜 반대했냐? 나는 네가 오히려 좋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단다. 아빠, 생각해봐. 저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랑 얼마나 좋게 살았어요? 그런 거 다 잊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 저는 눈으로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보다 더 자주 와서 아빠 곁에 있을게. 진아는 울먹이며 눈시울이 촉촉이 젖었다. 내가 내 심정을 알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긴 숨을 삼켰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보고 느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아직 젊은이들이 늙어보지 않아 늙은이 심정을 알 턱이 없다. 오성수 자신이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야속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어이, 당신 생각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장인어른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야. 옛날 같으면 가족이 모여 사니 외롭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데 어찌 외롭지 않겠소? 노후에 혼자 지낸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황혼 결혼하는 사람이 는다고 하잖아. 나는 장인어른도 노후 즐길 수 있게 새 장모님 맞이하도록 자식들이 오히려 서둘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서수방은 간절히 진아에게 타일렀다. 모르겠다.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자. 늙은 것이 재혼하겠다고 주책 바가지 떠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만 그냥 한번 너희들 의견을 물어본 것이야. 그는 자조 섞인 말로 얼버무렸다. 아빠, 저는 지금도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 아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기분이야. 아빠 재혼하면 아빠 집에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제 심정 이해해줘요. 진아는 애원하며 말했다. 알았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니까 늙은 내가 망령이 났는지 모르겠구나.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자식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면서 다른 사람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서수방은 진정으로 그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알았네. 내 심정 이해해줘 고맙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오늘은 그만하자.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가부간 결정하자. 쫓기는 것도 아닌데 뭐. 이제 장인어른 위해서 당신이 마음을 돌려야 할 때야. 그리고 장인어른, 지금은 복지관이 방학 중이라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시겠어요. 소수방은 화제를 돌렸다. 그저 그럭저럭 지내지 뭐. 시내도 돌아다니고 뒷산에도 올라가고 아니면 붓글씨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겨울해가 짧은데도 지루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노시는 것도. 맨날 화투나 치고 그래. 그러다가 끝장에는 싸움질이나 하고 돈 씹어내기 하면서도 그렇게 말이 많아. 그는 격이 떨어져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원래 그래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내기를 하면 구습이 나빠지고 그러다가 욕하고 끝내는 싸움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서수방은 그의 심정에 동조해 주었다. TBS는 겨울리그 배구 경기를 중계방송하고 있었다. 그는 별 재미가 없었지만 서서방이 중계방송에 빠져있어 그냥 보고 있었다. 아빠, 무로 채 좀 만들어 두었어요. 생채는 너무 오래되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종발만 했어요. 잘했다. 요새 입맛이 없었는데 새맛으로 무채가 좋지? 애썼다. 무채란 말만 들어도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럼 아빠, 저희 갈게요. 갈래? 그려, 어서 가거라. 해가 벌써 지는구나. 장인어른, 안녕히 계세요. 진아 내외가 떠났다. 갑자기 온 집안이 고요 속에 휩싸였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어느새 땅거미가 들기 시작했다. 창문엔 어둠의 장막이 내리쳐지며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장너머로 멀리 보이던 산조차 어둠에 파묻혀 시야는 방 안으로 좁혀지면서 더욱 삭막한 기분이 감방을 연상케 했다. 진아가 만들어둔 생채와 배추김치 그리고 아침에 먹고 남은 굴비로 저녁밥을 간단히 해결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배여사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 모텔에서 지낸 일이 생각나면서 몸이 짜릿하고 전율을 일으켰다. 그는 70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늙었다는 생각 이전에 오히려 이승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현실을 자식들은 이해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않고 저희들 이해관계만 따지고 있으니 섭섭하다 못해 괘씸하기까지 했다. 큰 자식은 이해해 주는 척하며 속내는 집을 탐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막내 진아는 제 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다른 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할까 아무를 생각해도 뾰족한 답이 없었다. 배여사 자식들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오승수 자식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으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진아야 제 엄마 생각에 아직 그 종을 못 잊어 반대하고 있다지만 조금만 설득하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서서방은 이미 찬성하고 있어 한숨 놓아도 될 것 같았다. 문제는 큰아들 성룡이네다. 핑계일까 욕심일까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짓으로 꾸며 이 기세에 집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대놓고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배여사를 만나서 넌지시 의향을 물어볼까? 만일 좋다고 하면 큰 자식한테 집을 주어버려? 그러나 잘못되면 꽉 놓친 매신세 될 텐데? 그리 되면 절벽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자승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여사님, 오성수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는 그동안 머뭇거리다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다. 어찌 전화를 다 했어요?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배여사는 내내 전화를 기다린 것 같았다. 미안해요. 요새 애들이 집에 와 있어 전화도 못했어요. 애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 배여사 생각이 났어요. 오늘 점심 함께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약속은 없는데 머뭇거리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제가 제이빌딩 앞으로 갈 테니 그리로 나오세요. 11시 반까지 만납시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 맞춰 나갈게요. 배여사는 한참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그가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내렸을 때 그녀는 이미 나와 있었다.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전화도 못 드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찌 생각이 났어요? 배여사는 약간 투정 섞인 말투로 빈정대듯 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했어요. 자녀들과 이야기해봤어요? 거기 가서 말할게요. 택시 탈까요? 그는 달려오는 빈 택시를 손짓으로 불려 세웠다. 어디까지 가려고요? 바쁜 일도 없는데 그냥 시내버스로 가요. 두 사람 버스 요금 가시면 택시 요금이나 비슷해요. 어서 타요. 그는 배여사를 먼저 타도록 문을 열고 기다렸다. 택시는 길이 막히지 않아 쏜살같이 달려 일러주었던 음식점 앞에서 멈추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30대 젊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몇 분이세요? 이 식탁으로 앉을까요? 하면서 홀 창속에 자리를 권했다. 방은 없어요? 그들은 방을 원했다. 그러면 이리 오세요. 종업원은 미닫이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정면 벽에는 소주병을 든 예쁜 아가씨가 웃고 있는 새 달력이 눈길을 끌었다. 달력 위 벽에는 여름 풍경의 산수화가 더웠던 여름을 연상시켰다. 이리로 앉을까요? 그는 창가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들목도리가 달린 방코트를 벗어들고 있었다. 이리 줘요. 이 옷걸이에 걸게요. 오성수는 그녀의 코트를 받아 걸려고 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 놓고 앉을게요. 그녀는 코트를 겹으로 접어 상 밑에 놓았다. 그들은 소주 한 병을 곁들여 동태탕을 먹었다. 얼큰한 것이 소주 맛을 당겼다. 그녀는 대낮이라고 한 잔밖에 마시지 않고
나머지는 오승수가 마셨다. 뜨거운 국물에 소주까지 곁들여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분이 좋았다. 오승수는 음식점을 나오며 취기가 얼큰한 기분에 지난번에 갔던 모텔 생각이 났다.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 시간 보낼 궁리를 했다. 우리 덕진 공원이나 갈까요? 겨울 공원은 너무 쓸쓸하고 황량하지 않아요? 취기가 있어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술기도 가시고 벤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며 이야기도 하게요. 그런 대로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그들은 천천히 덕진 공원으로 갔다. 겨울 호숫가 공원은 말 그대로 그림자 하나 없이 쓸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은 나신으로 을씨년스럽게 떨고 서 있는 가운데서도 히말라야 삼나무가 지푸른 가시를 드리우고 한기를 힘겹게 견뎌내며 서 있었다. 오승수는 공원 입구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빼들고 호숫가 벤치에 그녀를 불러앉혔다. 이리 앉아요. 호수를 겨울 바다로 생각하게요. 건너편 제방 버드나무 밑으로 청둥오리 한 쌍이 논일고 있었다. 저것 보세요. 청둥오리지요? 그는 청둥오리를 가리키며 말문을 열었다. 어머, 오리네요. 이런 도시 안에도 날아오나 봐요. 보기 좋은데요? 꼭 우리 같잖아요. 우리도 저 오리처럼 연인이잖소. 참, 오 선생님도 선생님 생각이 아주 낭만적이에요. 그녀는 학창시절 겨울 공원을 떠올리며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든 소녀가 되었다. 아까 식당에서 물어본 거 나는 좀 복잡하네요. 막내가 적극 반대해요. 그리고 큰 자식은 딴 맘이 있는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잠잠히 듣고 있더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 선생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말이요. 나 혼자 쓸쓸하게 사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식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야속하면서도 얄미운 생각까지 들어요. 엉뚱하기는 뭐가 엉뚱해요? 그녀는 그러리라고 예상이나 하는 것 같은 말투였다. 아니요, 요새 세상이 다 그런다니까. 돈돈 하면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사람 마음까지 사고 파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왜 돈 이야기를 하세요? 돈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런 거가 있어요. 망할 자식들. 나무 자식들은 애비가 혼자 살면 먼저 서둘러 준다는데 우리 자식들은 돈이나 생각하고.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 한탄을 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쉬운 말로 알아듣게 하세요. 그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큰아들 성룡이 말했던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다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내시오. 배여사는 예상이나 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어요. 배여사랑 제2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보겠다고 밤마다 큰 기와집을 지으며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말인데 제가 배여사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는 애둘러 말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그녀의 생각을 떠보았다.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오성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침묵은 좀처럼 깨지지 않은 채 쓸쓸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그들의 대화를 덮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 어디에서 살든 문제가 없지만 제 경우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놓아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외간 남자랑 함께 산다고 소문이 나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 늙은 나이에 서방을 얻었다네. 그런 소리 하루아침에 다 퍼질 텐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냥 우리 가끔 만나서 오늘처럼 점심도 먹고 하며 이렇게 친구로 지내게요. 그녀는 진지하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결론을 내버렸다. 나는 너무 아쉬워 못 살 것 같아요. 배여사 말이 맞기는 맞아요. 나도 모르는 동네에 들어가 살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텐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쉽고 남은 인생이 너무 초라할 것 같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내 삶을 내 맘대로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식이 무엇인지 지놈들 키우느라 골이 다 빠져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지놈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그것을 탓하기도 그렇고 그들은 함께 쌓아 올렸던 탑을 한순간에 와르르 허물어 버리는 기분이었다. 배 여사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먼저 서둘러 놓고 내가 파기한 셈이 되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그동안 나누었던 우리의 깊은 정을 이대로 이어갔으면 해요. 우리가 한 집에 살아야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살 수 있겠지만 늙음하게는 한 집에 살면서도 딴방 거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셈치고 정만 변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자식놈들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가끔씩 만났으면 하네요. 기대가 무너져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오 선생님 하신 말대로 해요. 저도 자식들이 별말은 안 했지만 좀 찜찜하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잘 되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제 갑시다. 그는 배 여사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녀도 그의 품속에 아늑히 안기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그들이 탄 택시는 지난번 갔던 모텔 앞에 멈추었었다. 모텔 프런트에 들어서서 안내 창문이 열리며 주인 아주머니가 반겨주었다. 방 있어요? 303호가 좋던데. 그는 단골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예, 오셨어요? 하며 주인 아주머니는 열쇠꾸러미 위에서 303호 열쇠를 찾아주었다. 그들은 대실료를 지불하고 303호로 올라갔다. 그녀는 깊은 상념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따라 올라왔다. 어슴푸레한 복도를 지나 303호 방문을 열고 들었으니 지난번 왔을 때와 분위기가 똑같았다. 들어가시지요. 배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안내한 대로 따라 들어갔다. 침묵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으나 분위기가 시면의 바닥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 어떤 의욕도 없어 보였다. 그는 웃옷을 벗은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오성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인생 말년 외로운 생 의지하며 살려는 화려한 꿈을 꾸었는데 한자락 허무한 봄꿈이 되고 말았다. 산자락 녹차꽃은 소리를 맞으면서도 피는데 그들의 녹차꽃은 피려다 말고 시들어버려 그 짙은 향기를 발산해 보지 못했다. 그도 기분이 울적해졌다. 배 여사 진정해요. 우리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한 집에서 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함께 있어요. 진정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녀는 달랠수록 어깨를 더 들먹이며 소구름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방안 공기는 어스름해지면서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